안녕하세요. 여기는 창원입니다. 제 앞에는 창원의 유명한 인사, 리코 성유진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유진입니다. 제가 드디어 창원까지 왔습니다. 작가님을 뵈러. 이렇게, 요즘 책 보이시나요? 이렇게 뜨끈뜨끈한 책. 소소한 일상, 특별한 행복을 11월 달에 출간을 네. 하셨죠.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인터뷰를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이렇게 여성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 너무 마음 편해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즐겁게 하겠습니다. 먼저 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겪었던 일을 책에 담았고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행복을 얻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전업 작가이신가요? 아니면 현재 하시는 일이 이와 관련된 일이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작가는 직업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책을 준비 중입니다. 벌써 두 번째 책 준비 중인가요? 아, 배 네. 아파. 아, 왜 그러세요? 계약하셨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속어를 쓰고 계신 건가? 아, 네네네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 똑같아요. 행복 2탄. 행복 2탄, 그것도 이제 블로그 관련된 거 아니면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이야기. 알겠습니다. 또 이제 워낙 통통 튀는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책도 여러분한테 어떤 행복을 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현재 하시는 일까지 제가 질문 들어봤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질문이긴 한데, 블로그도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도 글을 쓰는 거잖아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공통점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블로그가 조금 더 개인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는 그날그날 그냥 있었던 사소한 일상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라 하면, 책은 똑같이 사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다는 공통점, 블로그란 책이. 그리고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맞습니다. 점. 근데 이제 책 같은 경우는 독자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바로바로 피드백은 받지 그쵸,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차이점. 제일 비슷한 건 어쨌든 매일매일 써야 된다는 매일매일, 거. 근데 매일매일 쓴다는 게좀 어렵기는 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책한 권을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선보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요, 블로그를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블로거로 활동을 하시고 또 그런 직업도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은 작가님 블로그를 하시는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 시작하시지 않은 분들한테도 하면 왜 좋은지 같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처음에는 블로그를 매일매일 기록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쓴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쓴 글을 읽고, 오늘도 리코님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라는 그 댓글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로그를 놓지 못하고 매일매일 저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직 블로그를 하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블로그라고 하면 귀찮고 어렵고 막연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매일매일 내가 일기 쓴다 생각하시고 꼭 시작해보시기를 네, 추천해드릴게요. 여러분 블로그 8년 하고 책한권 내시고 또책두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기록이 또 다른 사람한테 힘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시작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지 않나 싶거든요. 네, 잠깐만 화면을 보니까 왜 이렇게 이쁘시지? 열린 얼굴. 이쁘시네요.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 마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글을 쓴다는 거는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인풋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밥을 먹듯이 책도 똑같이 읽어야 되는데 최근에 읽으신 책 중에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못하는데 네. 자기 전에 40분 정도 시간에 대해서 네. 읽을 책을 읽으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읽었던 마을버스 세계를 가다라는 책이 네. 있어요. 네. 임택 작가님이 지으신 건데 네. 이분을 6시 내 고향인가? 어디서 우연히 봤어요. 마을버스를 타고 지금 세계 일주를 마치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네, 네. 거기에 뭐 할머니도 태우시고 자연 장관님도 태우시고 네. 이제 한국에 오지 곳곳들 이제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인생이랑 여행이랑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네네.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가지는 뭐 직업 특성, 직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많이 교만해져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대가가 치르기 싫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책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지금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는 일이 어쩌면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는 그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오랜만에 가슴도 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2018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나 혹은 내가 좀 삶이 너무 지루하다거나 재미가 없다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책도 꼭 읽으셔야지만 깜짝이야 마을버스 세계를 가자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행을 좋아하고 또 읽고 성유진 작가님 추천해 주신 책이니까 마을버스 세계를 가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 소개와 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어진 질문일 수도 있고 저희가 좀 나눠볼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 가슴 뛰는 내용이 있다고 했고 나를 미뤘는데 뭔가 해야 돼 지금 뭐 이렇게 자극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2018년에 그래서 작가님이 어떤 일을 좀 이루고 싶으신지 좀 계획이 있는지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제가 책을 쓰고 강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엄청 유명해졌다고 생각하는 삶을 네네, 살려고 네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에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내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나의 재능을 나누는 살자가 제 인생의 모토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대가가 없으면 제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대가는 이미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가가 없으면 일을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많이 나누는 2018년이 네.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년 전에 제가 남미 여행을 하면서 2년 후에 꼭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아이들, 뭐 길가에 있는 아이들한테 구걸하는 게 행복이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내가 2년 후에 꼭 다시 와서 얘기해줄게 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가려고 하니까 너무 제 손에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길 다시 가려고 하면 제 손에 쥐고 있는 걸 놔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못 가겠더라.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룬 게 벌써 4년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꼭 남미. 네, 나누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남미라 하면 지역이 뭐 딱 정해진 도시가 있나요? 아니면 쭉 도시는 건가요? 남미 일주를 하면서 제일 저희가 이제 인상 깊었던 곳이 파라과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곳을 생각하고 파라과이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지내다 보면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또 그곳에 가서 도와드리고. 이게 그러면 딱 구체적인 기간이나 이게 다 나온 건가 아니면? 아니요, 그렇진 않고 너무 제가 밀어놔서 올해는 무조건 가겠다. 꼭 가실 때도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고 네. 이 또 책을 읽으셨기 때문에 이게 꼭 이루어지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또 도움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가 또 도움 손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18년이 다른 작가님께서 여쭤봤을 때보다 더 좀 컸어요. 저는 2018년 때 책 열심히 볼 거고 이런 걸 줄 알았더니 어디 또 남미에 가셔가지고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6개 나눠봤고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눈 거는
소소한 일상, 특별한 행복 이 책 관련해서 성유진 작가님과 이야기 나눴고요. 책을 보시더라도 작가님 한 번 더 얼굴을 보시고, 물론 이렇게 되게 아름답게 나오셨지만 그다음 직접 이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인지 여러분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책을 보시는 기쁨과 그 얻어지는 게 두 배 이상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성유진 작가님이 2018년도에 이루실 것들도 다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